야무진 나, 당당한 나, 기호 1-나 김윤희입니다. 주민의 참여로 변화하는 지역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로 생활의 질이 향상되고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서로 배려하는 지역으로 탈바꿈하는 것도 봤습니다. 우리 역촌동 신사일동에서도 많은 주민들의 참여로 복지, 교육, 편의시설, 지역경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생활 밀착형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반장, 통장, 주민자치위원, 참여예산위원, 그리고 마을공동체 활동가, 소통 전문가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소통 전문가로 늘 귀를 기울이고 마을공동체의 활동가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그리고 외롭지 않는 역촌동 신사일동을 저 김윤희는 만들 수 있습니다. 서부 경전철 조기 착공과 고양 은평선 신사 고개역을 신설 추진하여 사통팔달의 은평을 만들겠습니다. 여성과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녹번천 복원과 불광천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여가와 문화생활을 활성화하고 그로 인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역촌 노인복지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신사일동 어르신 여가복지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우리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마을도 만들겠습니다. 여가활동, 편의시설, 건강을 돌볼 수 있는 행정복지타운을 역촌동 주민센터와 주차장 자리에 건립하여 어린아이에서 어르신까지 지역주민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원스톱 행정복지서비스가 있는 마을 꼭 약속드리겠습니다.